너무 많이 내려갖고. 알프스는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는 겉절이, 곰똥 겉절이 하려고 이렇게 지금 어제 저녁부터 씻어가지고 또 이렇게 정난시 왔다고.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물기 쫙 빼고 곰똥을 깨끗이 씻어서 지금 아침부터 겉절이 한다고 지금 우리 알프스 소녀야가 너무 바쁘답니다. 지금 또 이제 계란도 동동동 또 띄워놨어요. 계란 또 삶아주려고 우리 알프스 소녀가. 어? 벌써 삶아졌나? 계란이? 알프스 소녀! 알프스 소녀! 계란 이거 다 삶아진 거예요? 안 삶았어요. 아, 그냥 군침이 나길래 나는 삶았나 했네. 그럼 깨가루 푸는 거예요? 뭐 푸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예요? 그냥 알려주세요. 저 배울 거예요. 깨가루고 쌀가루고. 아, 깨가루하고. 아, 깨가루하고 들깨가루? 아, 그래, 일단은 이렇게 저기 하는구나. 쌀가루, 찹쌀가루예요? 그냥 가루예요? 몰라, 샀어. 깨가루 산 거. 아니, 쌀가루는 랩쌀이에요? 찹쌀이에요? 몰라, 찹쌀인가 몰라. 저기. 아니. 방학간 샀어. 나 찍지 마. 요리 연구가가 저기 하면 정확히 알고 비법을 가르쳐 줘야지요. 그래서 제가 저을게요. 아주 네, 내가 저을게. 아주 다 저었어? 다 끓였어. 살짝만 끓이면 되네. 와, 그다음에 이제 계란. 계란. 원래 이제 알프스 소녀는 혼자 있으면 이렇게 안 해 먹는데 또 저기 이제 정란 씨 또 아침부터 이렇게 헤매기려고 또 계란도 동동동동 많이도 쌌네. 싸놓고 지금 또 이건 와 이건 시금치 된장 된장국 깨가루 넣어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보글보글보글 끓고 있네요. 와, 나 진짜 다이어트 열심히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또 많이 해주니 또 정란 씨가 또 다이어트가 쉽지가 않군요. 저기 아 여기다 원래 곰똥 겉절이에다 새우젓 넣는 거예요? 새우젓 넣어도 되고 액젓 그런 거 넣어도 되고 멸치젓 넣어도 되고 그런 건 상관없는 거죠? 그나저나 이것은 조선 고춧가루 누가 보내준 거잖아요. 그죠? 고춧가루? 다 보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정이 많아갖고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많이 보내주고 그죠? 마늘도 보내주고 감자도 보내주고 고구마도 보내주고 새우젓을 일단은 마늘 넣고 그 다음에 새우젓을 넣고 일단은 버무려주세요. 맛있게 버무려주세요. 고춧가루 제가 불러드릴까요? 나도? 여기 오면은 모든 걸 다 나도 내가 할게. 우리 알프스 소녀 집에 오면 정란 씨 엄청 호강해요. 1kg는 또 불어서 가요. 다이어트로 하러 왔다가. 원래 평소에는 이렇게 아침도 되게 간단하게 드시는데 정란 씨 모으면 막 이것저것 맛있는 걸 많이 해주신답니다. 그러니 제가 자꾸자꾸 오고 싶어지는 집이랍니다. 와, 정말 싱싱해 보여요. 그 다음에 뜨거운 상태에서 그냥 부어도 돼요? 다 식었어. 넘선 식었어. 넘선 식어. 원래 식혀갖고 붓는 거잖아요. 나도 알 만큼은 안다고요. 넣으면서 식으니까 그냥 너한테 부숴버려. 제가 졸일게요. 졸일게요. 응? 계란이 뽀글뽀글. 그러면 삶으라 꺼놔버려. 계란도. 아, 끊으면, 아니, 찬물 안 부숴도? 아, 그냥 끊어버리면? 시래기 뽀글뽀글 맛있겠네요. 아무튼 맛있게 해서 우리 알프스 소녀랑 우리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시게요. 아셨죠? 맛있게 맛있는 냄새가 벌써부터 솔솔 나기 시작한답니다.
와, 집이 꼴깍 넘어가네. 맛있겠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샬롬.